안드로이드 TV 엔비디아 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용해 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맥미니가 이제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출력 부분은 HDMI 출력 단자 하나만을 가지고 있고요. USB 입력 단자 2개, 네트워크 입력 단자, 어댑터 입력 단자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2세대에 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외형은 지금 현재 3세대 프로와 거의 같습니다만 성능은 3세대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약25% 정도 낮지만 2세대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4K 업스케일링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1세대, 2세대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보다 아쉬운 부분은 광출력이 없고 아날로그 출력 단자도 없기 때문에 오직 HDMI 입력이 지원되는 디스플레이나 리시버에서만 쓸 수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실사용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